하겠습니다. 김성규 씨를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성규 씨, 네, 거기 T자 전에 쓰셔서 많이 해봤죠? 왼쪽부터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에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정면 아래쪽, 그리고 오늘 2층에도 많이 자리하셨습니다. 예, 2층에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혹시 트루러브에 맞는 동작이나 뭔가 새로운 액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 트루러브, 아, 진정한 사랑을 지금, 예, 스몰 하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 손가락 위치도 바꿔줬고요. 정면 아래, 정면 위쪽을 중앙에 계시는, 예, 기자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매체에서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포토타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진짜 끝인사를 부탁드려야겠네요, 성규씨. 아, 일단 제 이렇게 첫 번째 정규앨범 쇼케이스에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또 올해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그래도,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어떤 그런? 이번에 사실 뭐 당연히 뭐 1등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겠죠. 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사랑을 받는다면 너무 좋은, 기쁘죠.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1등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목표는 이번 앨범 활동이 끝나고 그냥 공연을 한번,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작게, 규모가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목표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것이야말로 또 무대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회사와도,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회사에서도, 네, 이중엽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뭔가, 네, 대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